솔리드웍스 2019는 메쉬 지오메트리 작업을 위한 몇 가지 유용한 새 도구와 어셈블리의 생산성을 빠르게 높여주는 편리한 도구를 소개합니다. 리버스 엔지니어링의 일반적인 워크플로는 메쉬 데이터를 가져오고 그를 토대로 생산을 위한 솔리드 모델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솔리드웍스 2019에서는 선택한 지오메트리와 일련의 평면이 교차하는 지점에 새로운 슬라이스 도구로 2D 단면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슬라이스 평면 수와 오프셋만 정의하면 솔리드웍스가 자동으로 평면과 교차점 스케치를 생성하고 폴더에 편리하게 배치해줍니다. 언제든지 이 스케치를 실시간으로 편집하여 정확한 위치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 스케치를 다른 스케치와 똑같이 사용하여 지오메트리를 생성하거나 이를 참조하여 이 핸들 같은 솔리드 모델을 빌드하는 데 필요한 로프트와 곡면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손잡이 같은 것을 설계하려면 기능적이거나 단지 미적인 용도의 텍스처 또는 범프가 필요합니다. 텍스처는 모델링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며 이 가로대 같은 피처가 많이 필요합니다. 솔리드웍스 2019에는 이미지를 활용하여 범프 패턴을 정의하는 3D 텍스처 도구가 새로 도입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이 새로운 도구로 마커, 로고 등 몇 가지 변형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3D 텍스처는 파트 또는 면의 표현을 적용한 다음 필요에 따라 크기와 방향을 지정하여 생성합니다. 새로운 3D 텍스처 명령을 사용하면 이 표현을 3D 지오메트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표현의 색상이 밝을수록 오프셋이 기초면에서 멀어지며 메쉬 크기와 오프셋을 제어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솔리드웍스가 다운스트림 처리 또는 3D 인쇄를 할 수 있는 메쉬 바디를 생성합니다. 멀티바디 파트 모델링은 이 용접 구조물 같은 것을 설계하는 표준 방법이며 이제 파트 모드에서도 간섭 탐지 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도구로 멀티바디 파트에 최고의 통찰을 불어넣을 수 있고 특히 용접 구조물에서 모든 멤버를 제대로 잘라냈는지 확인할 때 유용합니다. 여기 보이는 중간 크기의 어셈블리에도 아직 상위 수준 메이트가 100개 이상 있습니다. 솔리드웍스 2019에는 새로운 그룹 메이트 옵션이 있어서 훨씬 더 쉽고 직관적인 방법으로 메이트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메이트는 상태별로 그룹화됩니다. 여기에는 해결된 메이트 98개, 초과 정의된 메이트 4개, 삭제 가능한 오류 메이트 3개가 있습니다. 부품 누락으로 인해 억제된 메이트는 물론 나중에 수정할 부품의 비활성 메이트도 그룹화되며 이러한 메이트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상태별로 메이트를 그룹화하면 어셈블리에서 메이트를 쉽게 찾아서 클린업할 수 있습니다. 이 폴더에는 툴박스 부품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각 부품 앞에 대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부품은 불완전 정의되어 있고 회전이 잠겨 있지 않습니다. 솔리드웍스 2019에서는 이제 모든 동심 회전을 한 번에 잠글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 삽입된 모든 툴박스 부품의 회전을 잠그는 시스템 옵션도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솔리드웍스 2019의 새로운 향상된 기능 중 몇 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메쉬 지오메트리 작업을 위한 새로운 도구와 어셈블리 생산성 도구를 사용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프로젝트 완료 시간을 단축해 보십시오.